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국어로 공부하고 있는 지니쌤 나연진입니다 우리 친구들 1학기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 아마도 오늘로 기말고사가 다 마무리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7월 1일이거든요. 벌써 7월에 됐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1학기가 끝났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만한 시기인 거죠. 우리 고1, 고2 친구들이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조금 재정비를 할 만한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우리 2학기 어떤 강자들을 함께 또 만들어 갈지 소개하려고 이렇게 2학기 커리큘럼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을 거고 아, 내가 이런 것들 조금 더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2학기에는 똑같은 실수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할수 있는 알찬 여름방학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앞으로의 어떤 계획,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선생님, 저는 피라서 잘 계획 못 세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 쭉 보세요. 우리가 이제 2 학기에 뭘 공부할지는 정해져 있잖아. 학교에서 뭘 공부할지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라도 아 내가 이런 것들은 좀 미리 공부를 해둬야 되겠다 싶은 것들 강좌만 찾아서 들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커리큘럼 영상을 참고해서 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2 학기 커리큘럼, 우리 여름 방학을 포함해서 어떤 강좌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또 신상이잖아. 새로운 강좌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새로운 강좌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개강을 할 예정인 이감 간쓸게 라이트. 간쓸게 라이트 교재를 이제 가지고 왔고요. 요게 8주 커리큘럼이라서 어,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시작과 땡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은 계약하고 나서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기 직전까지 8주딱 맞춰서 끝날 수 있게 준비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고2 친구들 독서와 언매 이제 2학기 출판사 강좌를 또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 강좌들을 준비를 해 봤고 독서 강의에서는 이제 출판사별로 선생님 가지고 온 강좌들을 한번 소개를 할 거고요. 언매는 사실 공통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선생님이 이거를 더 많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좀 제공을 할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문의가 너무 많이 왔어요. 이거 언매 저 출판사 강의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 그냥 들어도 될까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궁금증이나 고민을 해결해드리려고 또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때 맞춰서 찾아올 가벼운 시리즈 선생님 지금 머릿속에 계속 음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강들이 있어요. 근데 요 중에서 이제 그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드는 것들 한번 준비를 해볼 거고요. 사실 요거를 선생님이 준비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고2 강자들이 대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고1 친구들은 1학년 내내 하나의 교과서를 가지고 씁니다. 통합국어다 보니까 이게 1년짜리 강이에요. 그 1년짜리 그 교육 과정인 거지 학교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고1 친구들은 통합 국어로 1단원부터 9단원에서 10단원 정도 되어 있는 그 교과서를 쭉 끌고 나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따로 우리 출판사 강자로 만날 내용이 없어요. 우리 고1 친구들은.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좀 그때그때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가벼운 시리즈 몇 가지 가져올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이감 간슬게 라이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부터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일단 얘는 지금 개강이 얼마 안 남았어요. 팔주커리로 선생님이 쫙갈 거고요. 7월 15일 개강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7월 20일 고쯤 해가지고 여름방학 하는 거로 선생님이 또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여름방학 들어가기 직전에 선생님 개강을 해놓을 테니까, 어휴, 여름방학이네 하면서 마음 루즈해지지 않도록 이제 딱 잡고 선생님이랑 같이 요거 쭉 이끌어 가면 될거 같아요. 요거를 선생님이 가벼운 수능기초 시즌 3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진짜 가볍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렇게 가볍다고 해서 내용이 가볍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수능 기초이기 때문에 수능 기초를 이제 잘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개념도 중요하지만 실전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간슬게 라이트는. 기초를 연습할 수 있는 조금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으면서 내가 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지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요런 것들을 좀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교재와 강좌로 준비를 해볼 거고요. 어,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좀더 기초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 고3이나 N수 친구들도 가볍게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출판사 강의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고이 독서는 선생님이 이번 올해 2학기에는 비상과 미래인 강좌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요 출판사 쓰실 친구들은 두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 요거 선생님이 8월 둘째 주쯤으로 개강 날짜를 잡고 있다가 조금 더 빨리 잡으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8월 1일로 개강 날짜를 잡기는 했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 조정은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고2 언매로 가봅시다. 요게 이제 선생님 고민 되게 많다고 했었죠? 일단, 언어만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만 보는 거지, 문법만. 매체를 제외하고. 그래서 문법만 볼 건데, 이 문법이 지금 선생님이 열려있는 출판사 강좌가 미래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문의가 되게 많이 와서 너무 나도 안타까운 거야. 왜냐면 언어는요, 여러분.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독서나 이런 데는 지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문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출판사가 다르면 못 뜨는 경우 되게 많아. 공통된 작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언매는 아예 똑같아. 그리고 언매 같은 경우는 지문으로 진행하지 않고 본문에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고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교과서 구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공통된 내용을 다루는 강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통 강좌를 미리 하나 준비를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붙여서 출판사 본문과 활동을 같이 분석해 나가는 강좌로는 비상출판사의 언매 교과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8월 1일 개강이니까 개강으로. 이거는 더 늦춰지지 않고 그냥 8월 1일쯤에 개강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 커리큘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그 앞에 나온 거는 새로운 강좌인 거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 전체 강좌인 거야. 작년에 비해서 강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 지금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미래엔 비상박 천재박 동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1년 강의들 2022년 강의로 이렇게 새롭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네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2학기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에 다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진도에 대한 압박이나 뭐 강의가 안 올라오거나 그래서 뭐못 듣거나 그런 경우가 없도록 어, 올해에는. 그런 이슈가 거의 없어가지고, 선생님도 이번에 빠르게 이제 진도를 막 업로드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하게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도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사실 지금까지의 가벼운 시리즈는 보통 다 이제 우리 예비 고일이나고일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고일은 통합국어 하나의 강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선생님 채워주고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등 싹정리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싹정리 아니야 싹정리야 이렇게 문학 화작 문법으로 시즌 원시. 시즌2 준비를 해서 좀 진행했었죠. 요게 우리 2021년, 음, 겨울 방학. 그래서 2022년 1학기 시작하기 전에 예비고일 친구들이 중등을 한번 싹 정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강조였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이 중학생 때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 좋았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비고일로서 고일 내용들을 좀 다룰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찍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가변 시리즈를 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선생님 촬영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얘네는 이미 다 완강이 됐고 얘도 완강이 됐죠. 요거는 선 이제 작년에 촬영을 해놨던 강의였는데 어, 이게 기본 통합 국어 개념들을 다룬. 음, 강좌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판사 강좌를 들을 때,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할때 그럴 때가 있잖아. 좀 내가 물어보긴 좀뭐 해. <laughs>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물어보게 좀 뭐예요? 선생님 이 회의적인 무슨 뜻이요?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난 요거를 좀 채워 나가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싶은 친구들에게 약간 국어 개념 사전 같은 그러한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 마음은 좀 먹고 들어야 돼. 이게 약간 볼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좌 개수가 조금 있으니까. 정말 이번 여름방학에 끝내겠다 하는 친구들은 전체를 다 듣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문학 개념어만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나는 어느 정도 개념이 준비가 되어 있고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내가 좀몇번 풀어봤다 하는 친구들은 실전 감각을 좀 키우고 싶어요 할때 우리 이 라이트. 간쓸게 라이트 시리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때도 이제 사람 여러 가지 시즌에 맞춰서 강좌들을 가져올 건데 일단 우리 여름 방학에는 요 특강 열릴 거니까 요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이 친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문학, 독서, 그리고 언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문학 강좌는 이제 뉴가 붙어 있는 우리 신상 강좌들이 2022년 강좌들이 이렇게두 개가 있었는데 끝났어요. 어, 다 완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2학기에 문학 듣는 친구들은 맘 놓고 들어도 돼. 그리고 문학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연기 작품이요. 외부 작품을 모든 작품에다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강좌 수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연기 작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커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도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정말 연기 작품이 이거 준비하는 게참 찾을 때마다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하거든요 어떤 걸 연결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는데 그 보람이 있는 강좌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위문학 듣는 친구들은 이미 다 완강 끝났기 때문에 요네 가지 출판사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의 독서 같은 경우에는 신사고 동화는 완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할 강의들, 비상과 미래인 출판사 쓰는 친구들 완전 환영하고요. 우리 고의 언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출판사의 본문이나 활동은 안 볼래요. 그냥 개념만 쫙 볼래요. 하는 친구들은 이거 들으면 돼. 이번에 새롭게 오픈을 할 거고요. 비상 출판사의 본문과 활동. 붙여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들을래요? 하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내용은 같아요. 대신에 출판사 강자들은 그 공통 개념에 본문과 활동, 출판사 내용이 붙어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감 간쓸게 라이트. 요거, 여러분, 이얘긴좀 하고 싶어요. 앞에서 보시면 요 친구들 있잖아요. 가벼운 시리즈. 사실 이게 앞에서도 얘기다시피 예비 고일고일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2 친구들은 지금 특히나 이제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아, 어, 정말 고3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실전감각을 좀 키울 수 있는 거, 실제로 좀 연습할 수 있는 거, 지문을 가지고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내가 한번 쭉 교재를 봤는데 너무 좋은 교재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고이 친구들, 특히 이제 기초가 좀 부족한 고이 친구들은 이걸로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아, 이번 여름방학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선생님 2022년 전체 강좌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선생님이 다 하나 하나 마련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보시고, 혹시나 선생님, 저 이런 강의를 좀 듣고 싶은데, 이런 가벼운 강좌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좀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거나 글을 올려주면. 그냥 그런 거 충분히 시간이 될 때나 아니면은 여권을 봐서 선생님 나름대로 더 압축해서 가벼운 시리즈로 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2학기도 잘 달려갈 준비를 좀 해보고요. 선생님도, 어, 그래요, 여러분? 1학기가 딱 끝나고 잠깐 한 이틀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내 머리가 막 막 돌아가는 거야. 2학기에 내가 뭘 할까? 어떤 강의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만날까? 이학기를 구성하는 그 시간이 솔직히 말해서 난 너무 신나더라고. 너네랑 뭘 가지고 또이학기 재밌게 한번또 지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텐션 올려서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지칠 때 강의 들어오셔서 또 열심히 같이 공부하면서 텐션 업돼서 나가시고 우리 이학기에도 조금 더. 정말 사실 공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재미있게 즐겁게 좀 보람차게 지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학기는 한 학년이 끝나는 학기이니까요. 이 2학기의 끝에서 아쉬움 없도록 또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자, 우리 그러면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